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고 아이비 클럽의 모델 스트레이키즈 아이엔입니다. 저는 이제 교복의 포인트를 주기보다 저는 이제 교복에 맞는 신발의 포인트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아, 저의 최애 간식은 핫바입니다. 정말 많이 먹으면 두 개씩 먹습니다. 아, 한 교시에 두 개씩이요. 방금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졸려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형들이 너무 이뻐해줘서 제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네, 힘드네요. 저는 스테이를 만났을 때 가장 스테이 키즈라서 행복합니다. 많은 스테이를 만났을 때 정말 행복하고 스테이 앞에서 무대 보여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비 클럽 친구들,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고 아이비 교복 입고 대박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 클럽의 모델 스트레이키즈 방찬입니다. 헬로.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아이비 클럽이랑 두 번째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영광이고 그만큼 더 재밌고 설레는 것 같아요. 제 비결은 이제 늘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항상 그냥 즐기는 거, just enjoy 그런 식으로 제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키즈는 이번 2019년은 이제 늘 항상 하듯이 더 열심히 할 거고 저희 스테이를 위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희의 고민이나 아니면 주변 상황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저희가 영감을 받고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공부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그냥 살면서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고민을 아예 곡으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일이나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영감 받아서 곡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비클럽 친구들, 이제 2019년이 벌써 왔으니까 이제 올해도 엄청 대박나길 재밌을 거예요. 저희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아이비클럽과 함께. 네,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의 모델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네, 저희 팀 승민이가 이제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쉰미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 건데요. 양팔을 벌리신 다음에 고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뛰시면 됩니다. 무대 위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갭 차이가 큰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멤버가 9명이다 보니까 그 멤버들마다의 그 개성과 팀워크적인 게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기 하면 3월달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벚꽃이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학교 주변에 그래서 저는 벚꽃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늘 촬영에서 제일 하드캐리한 멤버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이비클럽 친구들,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용성 있게 뭔가 움직이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잘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아이비클럽과 저희 스트레이키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